많은 분들이 휴가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저는 시원한 곳에서 감동의 전율이 느껴질 뮤지컬 관람을 계획 중인데요. 기대감으로 문의 전화가 폭발하고 있는 네, 바로 그 공연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대표 뮤지컬 지킨 앤 하이드. 월간 디지털 뉴스레터 7월호는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는 뮤지컬 자체의 팬덤을 형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특정 배우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작품 자체의 매력에 빠져 여러 번의 관람을 통해 심지어 대사와 노래를 모두 외우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그럼 지킨 앤 하이드가 왜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는 지킨 앤 하이드에는 뮤지컬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익숙한 넘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Someone Like You, Once Upon a Dream 등 유명한 곡들을 통해 청각을 즐겁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둘째는 완벽해진 무대입니다. 2004년 초연 이후 약 1100회가 넘는 누적 회차를 통해 다듬어진 다이아몬드형 무대 세트와 빅토리아 시대를 고증한 의상까지 아주 세심한 디테일이 살아있답니다. 셋째로는 지킨 앤 하이드에 최적화된 배우들의 라인업입니다. 특히 루시 역을 연기하는 쟁쟁한 배우들이 눈에 띄는데요. 노트르담 드 파리, 안나 까레리나, 맨 오브 라만차 등 굵직굵직한 대작들의 여자 주인공 역할을 도맡아가고 있는 뮤지컬 배우 윤공주와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시카고, 아이다 등에 출연하며 뮤지컬 배우로서도 입지를 확실히 굳히고 있는 아이비, 그룹 마틸다 소속으로 복면가왕에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은 헤나가 그 주인공들인데요. 어떤 라인업으로 공연을 볼지 저도 망설여지네요. 지킨 앤 하이드는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총 3일간 4회에 걸쳐서 여우마루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명실공히 최고의 뮤지컬이라는 수식어를 지키고 있는 이번 지킨 앤 하이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8월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